자, 오늘 이제 6조 당경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했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그 제가 시 외우시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예. 예. 잠깐 보면 그게 이제 6조 해남 스님이 그 처음으로 법좌에 올라서 한 이제 법문의 제1성이죠. 개구일성. 이제 처음으로 법문한 내용이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단용차심이니 직료승불이다. 또 여러분 자꾸 복습하셔야 되죠. 그렇지요, 그죠?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본 내용인데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보리는 인돈말, 깨어있는, 깨달아있는, 자성, 스스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성품은 본질, 본래 청정하다. 지금 여러분 깨어 계세요? 예. 깨어 계시죠? 예. 그 깨어있는 여러분의 본질, 남의 본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본질은 누구한테나 본래부터 청정하다. 이거는 물들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꽃으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용차심, 이 마음을 다만 쓰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쓰는 것이므로 곧바로 성불에 맞췄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리할 때 그 원래 제자인데 제자 아닙니까? 제기할 때 제자지. 아니 그러니까 한자 제자를 쓰고 네. 발음은 리자로 발음은 리자로. 그 뭐 산스크립트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산스크립트 원어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글자를 가져와서 예, 예, 예. 하되 발음은 보리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선생님들, 자, 여기서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성. 자성이에요. 자, 자성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 본질. 나한테 있는 본질. 이게 자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붙이면 중요한 말이 불,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를 떼면 줄이면 여러분 이 넉줄 다 외우니까 복잡합니까? 그래서 줄여서 외우세요. 줄여서 외우시려면 이걸 줄이면 자성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면 좋은데 혹시 자성불 예, 이걸 줄이면 자성이 부처다. 자성불 따라 해보세요. 자성불. 자성불. 예. 그러면 여러분 불교 안에도 저 남방 불교가 있고 또 티베트 불교가 있고 중국 불교 또 중국 불교 안에서도 연불하는 불교가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성불교에서는 자성불이 종지예요.
종은 어떤 종자? 지는 이제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이죠. 진리. 어떤 데는 진리. 성불교의 종지는 뭐냐? 자성불. 자성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불교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부처님이 누구냐 할 때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그분이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사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리가 우리나라도 자장율사가 신라 때 중국 고대산에 가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지금 그때 신라 땅에 이렇게 모셔둔 게 증멸보궁이 되어서 지금 통로사 가시면 통로사 대웅전 한쪽에는 대웅전이라고 저거 대웅보전인데 한쪽은 또 정멸보궁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정멸보궁이 여러 군데잖아요. 오대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의 사리가 부처냐. 그러면 그 사리는 돌아가신 분의 사리잖아요. 근데 성불교에서는 부처가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뭐가 부처냐? 뭐가 부처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본질이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성불교의 종지예요. 모든 사람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부처다. 자성불. 요게 지금 책의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에서 전체 결론이 나오는 게 자성이 곧 부처다. 좀 질문했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와서 모시나다 정물보문 했잖아요. 네.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건데 그걸 뭔데 차고 뭔데 가져가서 사리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네. 그런 질문이 바로 아르마리라고 해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게 차별인 거예요 지금. 그게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진짜 부처는 지금 여러분 제 말 들리십니까? 예. 예. 저를 보십니까? 예. 예. 그게 진짜 부처예요. 그건 살을.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안 그래요, 그죠? 질문하신 분도 아주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메리 있잖아요. 박사들한테는, 대학원생한테는 지금 깨어있는 사람마다 깨어있는 이 본질이 부처다. 이렇게 하면 알아먹지만 초등학생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의안이 벙벙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제 그런 상징이 또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불교의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해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상이 있으면 절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해요. 당연히 해요.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의 제자 중에 황벽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황벽. 이 황벽 스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중국에 보면 그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왕자들이 잘못하면 죽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무슨 난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 난을 피해서 머리 깎고 잠시 절로 피해 들어와 있던 그런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 돼가지고 불법을 좀 배워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자성불이란 말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 그 부처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해서 그러니까 머리 깎고 들어온 사미가 아직 개를 받 아무리 왕자라도 그죠? 왕자라도 머리 깎고 들어온 아주 어린 사미인데 부처님한테 들어와서 법당에서 절을 안 하니까 황교수님은 대선사예요.
이 성불교에서 그 한국 불교가 여러분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정식 족보를 따지면 임제종이에요. 이게 성불교 안에서 5가 7종이 있는데 6조 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조 밑에 5가 7종이 벌어지는데 한국 불교는 임제종이에요. 그러면 이 임제의 스승이 황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벽은 아주 투철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불교의 아주 능한 종사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황벽 스님이 있는 데서 이 왕자 출신의 이 사미가 이 말을 배워가지고 자성이 부처라서 나는 저 불상한테는 저를 안 합니다. 이랬다가 빰따구를 세 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왕자가 나중에 쿠데타가 진정이 되어가지고 숨어있다가 다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 자기 빰을 때니 그 황벽 스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황벽 스님이 데리고 와라.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하잖아요. 그 좌의정을 맡고 있던 배휴라고 하는 그때는 상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배상국, 배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도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그 땀을 때린 황벽 선사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인물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일국에 재상이 되어가지고 왕을 모시는데 왕이 그때 내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내 뺨을 때린 사람을 그 찾아와가지고 찾아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배상국이 하는 말이 황벽 선사가 폐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업장을 따기 세 번으로 다 끊어드렸다고. 황벽 선사가 땀을 세 번 때려줌으로써 폐하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이 다 소진이 되어서 그 덕에 지금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극진히 모시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황벽 스님이 돌아갔을 때 그 왕이 단제 선사라고 그런 시호를 내려요. 단제. 단제. 제가 시간이란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끊어줬다. 여러분, 시간을 끊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냐고 물으면 가장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끊어진다. 단제. 시간이 끊어진다. 시간이 끊어진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교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가르친다. 불교는 허황된 거 아니에요. 불교는 허황된 가르침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간의 핵심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러면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이 무엇이 고통인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생로병사. 생로병사인데 지금 사람이 괴롭다 할 때 그 괴로움의 내용은 생각에 시달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니까 고통이란 무엇인가? 생각에 시달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있죠? 맞죠, 그죠? 근데 사건, 사고의 괴로움은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진짜 괴로움은 그 사건, 사고를 가지고 계속 후회하고 뭐 했던 그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한번 부부싸움 하면 그때 일만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면 한번 시작되면 옛날 게 소환을 합니까?
소환을 하지요. 그래서 벌써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뭐 예물이 어떻고 뭐 손 볼 때 뭐 어떻고 선생님 아주 크게 웃으시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그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때문에 받는 것은 사실은 부닥치면 끝이 그만인데 대부분의 고통은 그거를 계속 지고 상처가 되어 가지고 계속 반추하는 거 이제 그게 진짜 고통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의 지금 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순간에도 그렇게 지나간 일들을 계속 반추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생각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은 것이 번뇌예요. 번은 8번자고 뇌는 지금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탄다. 이 말은 생각이 많다. 생각 과잉. 이게 고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말랐으니까 중요하네요. 부처님 경 중에 화살경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경. 화살경의 내용은 뭐냐면 사건 사고 사람이 살면서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부처님도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건 사고는 생긴다. 이게 첫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화살.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열에는 첫 번째 화살만 맞고 내려놓는데 보통 사람은 그거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 후회하고 그때 아,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화살 아직도 안 끝나요. 보통 사람들은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부처도 피할 수 없다. 근데 다만 부처는 첫 번째 화살만 말고 끝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안 끝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놓지 못하고 계속 지고 평생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만 맞지 않아도 고통은 없다. 여러분 그 화살을 맞고 사람들은 화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인간이 생각이 많은가 할 때 그 화살을 통해서 결국에는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내용에서 첫 번째는 좋다 나쁘다 기억나세요? 호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좋다 나쁘다 다음에 호오가 뭘로 변하느냐 분별하면 호오가 생기고 호오가 생기 좋다 나쁘다가 생기면 애정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생기면 그 다음에는 취사가 벌어져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화살경은 결국 인간의 사건 사고가 닥치면 얻어맞고 그냥 끝나면 될걸 그걸 못 끝내고 인간한테는 그것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굴린다 이거예요. 계속 굴린다. 그게 이제 저게 윤회다. 윤회가 딴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한글 복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부처다. 이 말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릴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말 난 김에 불교에서 자성, 나한테 있는 본질이라는 뜻이죠. 맞나요? 자성. 나한테 있는 본질. 이 성의 반대말이 있어요. 이거 지금 외우세요. 중요하잖아요. 자성. 성의, 성은 무슨 뜻이냐?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자성을 성은 본지인 본지 성자예요. 자 이거의 반대말은 상이다. 상은 모양 상자지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의 주제는 본질과 현상이에요. 본질과 현상.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본질이 한 인간한테는 본질과 현상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현상은 아는데 현상은 뭐예요? 몸하고 마음이에요. 이때 마음은 변하는 거. 이때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현상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기 몸 있죠? 맞습니까? 네. 예. 다음에 마음에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면 알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 알잖아요. 또 감정도 희노애락이 일어나면 희노애락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아는 것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몸도 모양이 있고 생각도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으니까 파악이 되죠. 감정도 모양이 있죠. 그래서 모양 상자를 써서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상 성상 이게 성불교에서 보는 이 세계의 가장 기본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법칙에 따라서 성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분들이 자기 몸을 보고 알잖아요. 그죠? 또 자기 생각과 감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현상은 안다.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예.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현상은 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본질은 대부분 모르고 살고 있다. 현상은 아는데 본질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보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성가상이 있는데 누구나 여러분도 성가상이 있어요. 그러면 상은 몸과 마음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되게 현상의 나예요. 근데 본질의 나를 모르고 산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자기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육조에 의하면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견성이라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견성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수많은 스님들이나 제자들이 지금 참선하지요. 그 참선의 목적이 견성이에요. 자기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현상은 특징이 생멸이에요. 현상의 특징은 생멸. 생겼다가 인연 따라 생겼다가 멸, 사라져요. 근데 본질은 뭐냐? 불생, 불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상은 생멸한다. 생멸하는, 인간의 생멸을 풀어서 생로병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현상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현상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 현상만을 자기로 알고 사는 사람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고 허무하게 허둥지둥 살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성이 왜 중요하냐? 성품을 보면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냐? 자성. 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면 자기 성품은 불생, 불멸이라서
자, 여러분. 내한테 있어서 변하는 것이 진짜 나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일까요? 말로 하자면, 변하는 것이 진짜 나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예요? 어떤 것이 더 나에 가까울까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변하는 것만 나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종지는 자성이 부처다 할 때 왜 이게 부처인가? 불생불멸하는 존재라서 이걸 부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놀라운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구나. 모든 사람이 현상은 나고 죽는데 본질은 불생불멸이라서 생사를부터 초월했다. 조금 전에 제가 미리 와서 쉬는 시간에 지금 이사장님 그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장님하고 함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수덕사 꼭대기에 가면 정해선원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수사 꼭대기에 정해선원 있잖아요. 거기에 만공스님 초상화가 이렇게 경어와 만공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병풍을 봤는데 그때 방장스님이 쓰신 글씨예요. 수덕사 정해선원에 계시는 방장스님 글씨에 일도 병풍에 두폭 병풍이었어요. 하나가 일도 출 생사. 그 나머지 하나가 일체 무해인. 일체에 걸리지 않는 사람. 한 길로 곧장 출, 벗어났다. 생사를. 생사가 현상이란 뜻이에요. 생사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한 길로 출, 벗어났더니 그 사람은 일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요게 화엄경의 문구인데, 요거 출처는 한국인들한테는 원효 스님이 가장 좋아하던 문구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문구예요. 자, 일도 출 생사.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그랬더니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대자유인이고,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생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예. 예. 제가 여기 이사장님 덕분에 그 수도사 가서 그 방장스님한테 사찰 없이 어떻게 맛있어요? 그 청해선을 해서 아주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그 아주 귀한 경원스님하고 안공스님 초상화가 있는 거기서 차를 또 한 잔 얻어먹는데 거기 들어가는 딱 문간에 이 병풍이 딱 있어가지고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교예요. 지금 선불교와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그래서 일체에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는 거다. 지금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거 하자고 왔지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일도 생사로부터 출, 해탈하는 이 한 길이 뭐냐? 견성이다 이거예요. 견성이다. 일도가 견성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선불교예요. 그리고 이 선불교의 이 가르침을 확립한 사람이 육조해능. 지금 우리가 육조해능의 어록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이 이게 여러분 나랑 관계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래서 어쩌라고 질문하면 답변은 뭐냐면
당신이 허무하게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일체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되는가. 생사로부터도 자유로운. 생사란 말은 뭐예요? 생사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상대성의 세계가 현상이에요. 상대성이 끊어지면 상대가, 상대는 생과 사가 반대말이란 말이잖아요. 생사. 이 반대말이 끊어지는 거, 상대가 끊어지는 게 절대잖아요. 절대가 뭐냐?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본질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라고도 하고, 뭐 별의별 이름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인간은 우주에서, 인간의 특징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육조단계 강의를 지금 같이 동참하는 목표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셨는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육조단계는 뭘 가르치자고 하는 거냐?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너 죽잖아. 이거 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출생사,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가르침이 역대로 내려와서 28대 조사가 달마고, 보리 달마고, 이 달마 스님이 쭉 인도 남부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종의, 선불교의 초조가 되어서, 그 밑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6조 해능에 와서 완전히 꽃이 피었다. 이 가르침이.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 사실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또 티베트까지 일부 포함해서 여기를 지배하는 정신에 당연히 공자 맹자가 있고 또 노자 장자가 있고 또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한 축이 육조 해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데 육조 해능의 가르침이 결론이 뭐냐? 자성이 부처다. 자성이 부처다. 내한테 있는 본질이 부처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를, 우리가 자기를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으로서의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현상으로서의 자기는 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본질로서의 자기는 거의 모른다. 본질로서의 자기는 모른다. 이러면 현상만 알면 나고 죽는 것으로부터 출, 해탈할 수가 없다. 근데 너무나 간단하게도 지금 한 길로 출생타잖아요. 너무 간단하게도 견성하면 생사로부터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는 지금 여러 제가 고향 같은 승천 아카데미 이 동서인문고전 강좌에 와서 한 과목인 육조단경을 제가 지금 강의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양 차원에서 들으시잖아요. 이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양 차원에서 여러 고전 중에 하나로 이걸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걸 공부를 해요. 왜냐? 출생사 하려고.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는 교양 차원에서 들으시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편해요. 이거는 지금 종교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념도 아니고, 도구마도 아니고, 정말 편하게 교양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알고 보면 교회 교양 중에서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견성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큰일이다 이거는. 한 인간한테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재미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에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뒤집어 한번 말 끝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예. 다시 여러분. 예. 예, 예 한 게 본질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깜깜해진다 이거죠.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기를 확인하는, 이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다. 견성. 그래서 견성은 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복습이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선지식이요. 들으세요. 이 나의 해능의 행적과 예, 62페이지 법을 깨닫고 법의를 받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선지씨가 듣거라 해능의 행적과 법을 얻은 내력을 말하리라. 나의 엄치는 본관이 범량인데 본관은 이제 범량이란 말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범량은 경기도에 있어요. 서울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남으로 낙향하여 그 중국의 대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 아래쪽은 굉장히 이렇게 시골이 됩니다. 그래서 영남으로 낙향하여 신주 사람이 되었다. 이 몸은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님과 홀로 남게 되니 그러니까 낙향했는데 아버지가 귀향을 온 거예요. 귀향을. 그래서 귀향을 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랑 이렇게 만나서 일찍 죽고 해능을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해능은 홀로 남은 어머님을 모시면서 이제 그 신주에서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더 시골인 남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남해에 와서 나무를 장에 내다 팔며 가난한 삶을 꾸려나갔다. 자, 육조 해능의 직업은 나무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낙향한 그런 선비니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할 기회는 없었어요. 글자를 몰랐어요. 예. 자, 그런 상황이었다. 한 번은 장에서 어떤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에 두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무꾼이니까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객점에 배달하고 돈을 받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그 객점에 투숙한 어떤 손님이 경을 읽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경을 들었어요. 나오다가 경이 있어서 경을 들었어요. 근데 경에 마땅히 모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지리라 함을 한번 듣고 곧 마음을 깨치고 울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육조 해능이 나무꾼이 나무 팔러 갔다가 나무를 뿌려놓고 돌아 나오는데 어떤 손님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요 대목에서 깨쳤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육조 해능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소리 듣고 그냥 바로 깨달았다 고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육조 해능의 전기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어록입니다. 어록. 법문본이죠. 전기에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전기에 의하면 육조 해능이 나무꾼인데 나무하러 다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무하러 가면 친구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나무하러 가면 그 친구 따라 친구 고모가 있는 그 산속에 절에 가서 조그만한 암자 비구니 스님 혼자 있는 그 암자에 가서 나무를 부려드리고 그러다가 밥을 더 먹고 하다가 늦으면 자고 다음날 내려오고 그랬어요.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근데 그 비구니 친구 고모인 그 비구니 스님 이름이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비구니인데 이 비구니 스님은 틈만 나면 열반경이라는 걸 읽었어요. 열반경.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마지막 설한 경이 열반경이죠. 그러니까 이 육조해능이 글자를 모르는데 그 친구 부모인 비구니 스님 절에 자면 그 비구니 스님은 저녁이나 밤이나 아침에 새벽에 깨면 항상 열반경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이 해능이 아침에 깼는데 소리가 들려오는데 열반경 내용이 들어오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나무꾼이고 나무 할 때마다 들려가지고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하고 나무도 해드리고 뭐 그러니까 친구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니까 자고 하다가 열반경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영리한 사람이라서 그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는 정을 듣다가 무슨 이치를 터득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무를 하고 팔고 난 뒤에 돈 받고 나오다가 또 다른 경은 경인데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금강경 소리를 듣고 그때 들은 거하고 다 합쳐져 가지고 탁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뭘 알아차렸느냐? 뭘 알아차렸느냐? 모든 경은 팔만대장경은 팔만대장경에 자 퀴즈 팔만대장경 장경각이라고 있지요? 해인사에 그죠? 장경각을 지키는 스님들이 되도록 있어요. 그 스님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압축할 수 있다. 결국 팔만대장경이 이거 하나 설명한 거다. 그 한 글자가 뭘까요, 여러분?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마음심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이때 심이 뭐냐? 원질이라는 거예요. 심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 여러분 사실은 심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말 났으니까 여러분 말이 났으니까 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러분 제 손바닥 보시겠어요? 제 손바닥 제 손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지요? 제 손이 한 개지요? 한 개인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면 여러분께서 제 주먹은 보시지요? 손등은 보시지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은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니까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손등은 현상이고 손바닥은 본질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예요. 하나의 양면이에요. 요게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습은 이 세계는 일심이다. 손 하나의 손이다. 일심이다. 일심인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동전도 500원 숫자 500원하고 학이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맞지요? 그것처럼 동전도 앞뒤가 있는 것처럼 이 존재가 이 세계의 실상이 두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심인데 한 개 마음인데 한 면은 보이는 모습은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모습은 본질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대성불교의 기본이에요. 대성불교의 기본. 선불교도 대성불교에 속합니다. 선불교도 대성불교. 소선불교는 저기 남방에 하는 불교고 지금 우리 쪽은 북방불교는 대성불교라고 해요. 그러면 대성불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대성불교의 기본. 일심 이문. 이런 거는 나올 때 그냥 외워버리세요. 대성불교는 뭐냐? 일심 이문이다. 일심 이문. 한 개 손인데 손바닥과 손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어떤 분이냐?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다. 이때 문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한 개의 마음인데 한 개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이 현상계, 그리고 한 개의 마음이 본질로 있는 것은 진여계.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진여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에서 이 말은 대승귀신론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 대승불교를 세운 대승불교의 아버지 마명조사라고 해요. 마명의 제자의 제자 손상자라 하죠. 제자의 제자가 용수예요. 마명과 용수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확립되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이문이다. 이 세계가 한 개 마음인데 이 마음이 현상과 본질의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의 마음이 드러나면 현상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본질이다. 비유하기를 자 생멸은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차원 진실되어서 여는 변하지 않는 것 진실되어서 변하지 않는 차원 이 두 개의 차원이 있다. 이 세계는 한 개의 마음인데 그래서 생멸문은 현상이고 진여문은 본질이다. 이것이 만나가지고 현상과 본질이 만나서 한 개의 마음을 이룬다 할 때 현상과 본질이 만나는 요 관계 여러분 현상과 본질이 만나는 관계 이거를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압축해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현상과 본질이 연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현상과 본질이 연기되어 있는 것이다. 연기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자, 그래서 일심 이문. 이문인데 하나는 생멸문, 하나는 진여문. 자,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 다시 여러분, 예. 자, 예 할 때, 예라고 하는 소리는 현상, 예라고 한 것, 예라고 하는 것, 본질.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만나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본질과 현상이 만나서 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면 현상, 자, 이걸 비유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여러분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릴 테니까 진짜 잊어버리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비유니까 본질을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본질 바다 현상은 파도 바다를 보시면 바다는 한 개인데 바람이 부니까 출렁이죠. 그럼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하고 바다의 관계가 파도와 바다의 관계가 연기예요. 그래서 인연따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철석하면서 파도가 돼. 근데 파도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파도가 어디로 돌아가죠? 바다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임사체험하신 분들의 기록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딱 죽을 때 임사,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할 때 임사잖아요. 죽음에 임한다는, 죽음에 임한 체험이잖아요. 근데 마침 안 죽고 돌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점을 하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기분이 되느냐면 죽음의 순간에 아주 아주 고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모든 고통은 현상의 고통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은 현상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 현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끝나면 고통이 즉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사 체험한 분들의 증언은 뭐냐면 죽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 이걸 다 체험해. 다 체험하고 보고를 해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분들의 체험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도예요. 현상으로서의 나는 파도예요. 그러면 이 파도가 인연이 닿으면 바다로 자동적으로 바다로 돌아가는데 바다는 고요함이 특징인 거예요. 그 바다가 진여에 진실되고 항상 같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 고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리로 돌아가면 현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난 시간과 오늘도 시작할 때 제가 뭐 인간의 고통은 생각에 시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는 순간 생각이 깨끗하게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가 싹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는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까 삼재라는 말 썼잖아요. 삼재, 단재. 여러분 단재 다시 한번 더 쓰면 참 좋은 말이에요. 단재란 말은 시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시간이 끊어진다. 이때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은 뭐냐면 생각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정체가 뭐냐면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흐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한테 깨달음이 쉽지 않은 이유는 생각이 끊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 생각이 끊어지는가? 여러분 생각 끊는 방법은 인류가 발견한 생각이 끊어지는 방법은 집중이에요. 집중. 정말로 홀떨하게 집중할 때 생각이 끊어져요. 삼배 체험이라는 걸 말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께서도 어디에 뭔가 집중을 할 때 시간 까먹죠. 시간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때 시간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때 일반적인 삼배가 아니라 본질 삼배를 체험할 때 독서 삼배 이런 거 말고 본질 삼배를 체험할 때 그걸 이제 견성한다. 본질을 본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잖아요. 수행. 수행할 때 뭘 하느냐? 집중해요. 왜 집중하느냐? 집중할 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끊어질 때 생각의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의 흐름은 생각은 분별심이에요. 분별. 생각은 그 자체가 분별. 모든 생각은 분별이에요. 모든 생각은 예외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병을 여러분이 물병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물병. 물병은 물병이 아닌 것을 제외한 게 물병이죠. 제 말 이해되세요? 모든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난 뒤에 남는 게 그 단어예요. 분별이에요. 이 전체에서 이것만 떼어가지고 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것 자체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런 생각이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분별세계에 현상계 분별세계에 떨어져서 산다. 분별세계에 떨어져 사니까 매 순간순간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취하고 싶은데 안되고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거, 이 갈등의 고통이 여기 지금 분별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을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 분별심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내용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토해낸다 이 말이나 생각의 흐름이 끊어진다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토해낸다. 선악과를 토해내면 어디예요? 에덴의 시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분별심을 끊는 거, 선악과를 토해내는 방법은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화두 들고 집중하는 것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러분, 저는 지금 마침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으로 지금 선불교를 공부하자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양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질문이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연배가 있으시니까 지금 이런 여러분의 상태에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죽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죽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멸세계의 현상계에서는 죽음이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이 하나의 그냥 법칙이라서. 현상계에서는 죽음 문제 해결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데 먼저 해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불생불멸인 출생사, 생사를 넘어선 자기 본질을 깨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깨달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본질을, 여러분, 본질을 불교에서는 자기 본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한자는 워낙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한자 쓰는 건 어렵지 않네. 본래 면목 들어보셨습니까?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본질이 있다.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이가 좀 들면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니까 죽으면 여러분. 파도가 죽으면 바다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파도 입장에서는, 파도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나의 본래 면목이, 나의 현상은 파도지만 나의 본래 면목이 물이다. 나의 본래 면목이 물이다. 이걸 깨달으면 파도는 죽어도 물은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물이 뭐냐?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예 하는데 예 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대답하실 분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깜깜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니까 선생님 왜 제일 안 좋다 보세요? 눈 좀 마주치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물어보니까 깜깜하다 그러셨죠? 그죠? 제가 그 들었거든? 제가 여쭤보니까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사람 중에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모르고도 잘 살아가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또 한 번 더 말씀하십시다.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노비병 세우고 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사람 중에는 운이 좋게, 여러분 운이 좋게 전생에 나라를 부리는지 몰라도 운이 좋게 나의 본질이라는 것이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자기 본질을 깨달아서 이 생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서 죽지 않는 불생불멸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다. 이런 말을 듣고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거.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 인연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궁금하기도 하,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나요? 약간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보세요. 저 보세요. 팔을 들고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부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고통 속에서 그냥 생멸로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늘 땅 차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몰라도 본질이 아니십니까? 아, 있다고요. 근데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 그래요. 아주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거든. 오케이. 그 본질이 있다는 걸 알아서 어쩌라고 차이가 있어요. 본질이 자기라는 걸 알면 본질로서 깨어있게 돼요. 본질이 자기라는 걸 알면 본질로서 깨어있게 돼요. 자, 재밌는 거는 본질로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본질로서 깨어있으면 생각이 못 붙어요. 본질이 깨어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숯덩이라고 불러요. 숯덩이. 새빨갛게 타고 있는 숯덩이. 깨어있는 이 모양이. 본질로서 깨어있는 이 모양은 숯덩이가 빨갛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눈송이가 닿자마자 녹아버린다. 아무리 폭설이 와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인간의 고통이 뭐냐. 생각이 시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주체가 뭐라고 해요. 죽었어 영생한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죽었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자 불교는 첫 시간에 제가 불교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가르친 거다. 그렇게 말했지요? 죽어서 말하지 마세요. 지금 고통과 고통의 소멸. 고통이 뭐냐? 생각에 시달리는 거. 좋네.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이것도 본질이 하네? 하는 것도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생각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 본래의 면목을 깨달으면 정신이 뚜렷하게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 깨어있으면 생각이 못 붙어요. 그러면 고통이 없잖아. 근데 안 깨어있으면 생각 따라다닌다. 시달린다. 계속 고통이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본질이 깨어나서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아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만 늘어나지. 가뜩이나 생각이 시달리는데 이제는 불교라고 하는 생각이 더 플러스 되어버렸어. 이해되죠? 지금 아주 통쾌하게 웃으시네요. 지금 아까 그 질문에 답변이 됩니까? 아니요. 저는 죽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자유인이 있냐? 생각을 무슨 사이냐? 안 깨달은 사람 생각이 시달리고 깨달은 사람 생각이 안 시달린다. 그 차이를 알겠는데. 알겠는데. 죽었어. 죽어서 네.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도 본질은 있었으니까. 예. 본질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그렇게 죽어서 어쩔 수 하는 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의 시달리는 생각 플러스 괜히 이거 배워가지고 죽어서 뭐 이렇게 하는 생각까지 지금 혹에다가 혹을 덧붙였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재밌는 대목이 뭐냐 여러분 재밌는 대목이 육조 당장 같은 이런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으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이 혹에다 혹을 덧붙인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통해서 인연이 생겨서 나도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선생님 아주껏 고개를 아주껏 동의해 주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이런 지식을 덧붙이지 말고 이런 공부할 때는 이걸 통해서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여러분 인도 가면 마가다국에 있고 그 수도에 영치산이 있어요. 영치산에 보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계셨던 그 부처님 계셨던 자리가 지금도 고소에 남아 있어요. 가보면 실감 나요. 거기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부처님이 설법하고 제자들이 들을 때 부처님이 마침 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꽃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주 잘 아시네. 영화 꽃을 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하가습이라고 하는 나중에 일대 조사가 되는 마하가 부처님의 법을 물려받는 마하가습이 그걸 보고 빙그레 웃었다. 이걸 염화 미소, 염화 시중 꽃을 들어서 대중한테 보였더니 마하가습이 미소를 지었다. 줄여가지고 염화 미소를 통해서 이심 전심의 법이 이제 이어져 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보세요. 부처님이 꽃을 들은 게 자기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의 몸은 이렇게 가지만 나의 본질은 이렇게 불생불멸한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마하가습도 듣고 당연히 나의 현상은 인연 따라 파도처럼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 물은 영원하다. 이게 이심 전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우리나라의 경어스님 지금 육조스님 가르침이 경어 바로 경어는 가깝잖아요. 우리랑 그 제자인 망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종교나 이런 걸 떠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 정도 살아왔으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는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지금 고통에 어떻게 해결, 그죠? 다음에 죽음 어떻게 되는가의 이 문제. 이 두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서 견성함으로서. 견성함으로서. 성은 본질이란 말이죠. 자기 본질을 보험으로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본질이 지금 내한테 없고 저기 히말라야 어디 있다 그러면 이게 어렵겠지만 아 지금 잘 웃으시네. 지금 본질이 제 말을 듣는 거구나 이거예요. 저를 보고 듣고 웃고 이제 쉬는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움직임 그거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만 있으면 달카닥 개합이 될 수가 있다. 인연만 있으면 달카닥 깨달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항상 있으니까. 365일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이 본질이 아니다. 365일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을 본질이 하는데 너무나 재밌잖아요. 본질이 한다는 걸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에요. 모르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의 흐름에 휩쓸려서 고통 속에서 살다 가는 거고 알면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전성은 무서운 거예요. 전성하는 순간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중에서도 천재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심전심으로 이거 물려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이 조계종이잖아요. 한국 불교, 한국의 정신 문명 중에 하나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는 한국 불교가 조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깨닫고, 여러분, 나무꾼이 이거 깨닫고, 팔만 대장경 다 읽을 필요 없다.
지금 바로 나 보이냐? 내 소리 들리냐? 듣는 게 뭐냐? 이렇게 딱 질문 받을 당시에 즉각적으로 아 하고 깨닫는 그 방법을 발견해낸 거. 이게 육조 당경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는 교양으로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거예요.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쉬었다가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